근데 그게 쉽게 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 간담회를 네. 이끌어냈나요? 아, 그걸 여기서 이야기할 수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간담회를 예. 요청하고 네. 그러면 응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응해 줬다는 거는 이제 두 예. 가지죠. 이제 중요한 말씀을 사실 질문하신 예. 건데 그러면 거꾸로 제가 연방위원이다 하면은 예. 제가 어떤 분하고 만날까라는 걸 봤을 때 하나는 나를 찍어주는 유권자를 하고 만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또 하나는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하고 또 대화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도 이제 전에는 저 일반 유권자가 연방위원급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런데 예. 미국도 굉장히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분화 발전해서 예.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후원금을 많이 내는 회사나 개인하고만 이렇게 이 접촉이 많았는데 지금은 풀뿌리 민주주의, 일반 유권자들하고의 대화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중요시하게 하고 있고요. 또 후원금도 그 뭐 큰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또 뭐 또 한 금액도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뭐 연방 기준으로 해서 연방의 후원금 한도가 올해는 2,800불입니다. 한국으로 해서 한 300불 정도. 네. 그러니까 큰 돈을 옛날처럼 몇 천만 원 뭐 몇 억씩 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뭐 100불도 중요하고 10불을 내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가 미국도 정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에는 사실 이 미국의 구도 자체가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다 라고 이렇게 다 움직였다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뭐 나오면서도 뭐 민주당, 공화당,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당이 있다라는 그 말까지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버니 샌던스로 대표되는 또 진보주의자들의 약진도 많이 지금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작년에 선거 때 유심히 봐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뉴욕에서 예. 조 크라우디, 조셉 크라우디라는 예.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까지 하는 그분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예.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젊은 그 어디 출신이죠? 남미의 그 푸에르토리카인가요? 거기 출신의 젊은 20대 후반의 여자가 몸으로 모든 그 유권자들을 발로 뛰면서 운동화 신고 그분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발로 뛰고 찾아가고 의정 활동을 하셨군요. 예. 예. 그런 분들이 벌써 열몇 명이 나왔습니다. 저번 그 11월 중간 선거에서. 예. 그래서 미국도 이 정치 지형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예. 기존에 어쨌든 미국은 한번 연방의원 한번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로 대부분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이제 그게 많이 무너지고 예. 유권자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예. 이제 이 당선이 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브로이셔먼 의원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한테는 기회가 됐고요. 브레셔먼 의원 말고도 저희가 접촉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디치 의원도 있고요. 예. 또 길 시스네로스라고 저번에 영킴이라는 한국계 참 아쉽게 됐는데 네. 그분을 또 물리친 사람이 있고요. 또 루꼬레아 의원, 또 지미 고메즈 의원, 또 뉴욕 같은 경우는 엘리엘 앵겔 연방 외교위원장, 연방 예. 외교위원장, 그리고 탐소아지 외교위원. 그쪽엔 또 뉴욕에 우리 김민선 회장님, 또 김도형, 또 그 병원 원장님, 또 양호, 또 이런 회장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쪽을 또 대여섯 명을 감당합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분이 한 20여 명 정도 되고요. 이거를 100명, 435명 전원, 플러스 상원의원 100명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됐을 때 사실 우리 한반도에 대한 정책들을 미국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셔먼 의원은 한국에는 뭐 스시맨이다 혹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친일파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말씀을 들어보면 또 한국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역할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제가 이해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대한 이해보다는 사실 일본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았던 거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고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는 좀 이렇게 동의하기 힘든 게 그러면 A라는 셔먼 의원은 친일파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뭐 짜면 짜고 짜면 스펀지다. 뭐 친일의 물이 뚝뚝 나온다. 뭐 스시맨이다 말씀하셨듯이.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본 미국의 연방의원들은요. 예. 아마 그런 의미가 아마 일본은 이렇게 사람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일본은 공공외교에 수많은 이 자금을 쓰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사사가와 재단이라고 예. 1년에 5,500억을 쓴다고 들었고요. 또 일본 정부가 또 움직이는 것까지 하면 거의 1조 원 이상을 예. 일본은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 예. 뭐 맨스필드, 뭐 허드슨 인스티튜트 예. 수많은 데가 사사가 재단에서 지원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예. 일본에. 그래서 일본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일본의 목소리를 예. 알게 모르게 내는 거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스탠포드 각 대학에도 그 특히 동아시아 연구재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예. 그 자금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돈의 힘에 로 인해서 뭐 친일에 그러니까 일본하고 가깝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예. 연방의원들은 그래도 적어도 예. 어떤 자유, 민주, 정의, 공정 저희랑 얘기하는 거에 다 동의하십니다. 그 유니티 그리고 통일돼서 분단돼 있지 않고 함께하고 또 이 평화, 피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메시지를 다 이렇게 같이 나눴을 때 당연히 따라오고 저도. 얼마 전에 9월 21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강하게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그래서 나는 그분이 친일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동안 아마 그래서 이제 저희의 노력이 필요하고 한국 정부나 의회도 국회에서도 노력을 필요하지만 우리가 유권자로서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이런 노력들을 해줬을 때 이분들은 어느 나라 특정한 나라 편이다 이렇게 될 수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한 번 더 평화를 지켜내길 원한다. 또 우리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원한다. 이게 다 동의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사례라고 보는데요. 예. 그 친일이다. 일본에 경도돼 있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찾아가지 않은 것이죠. 예. 그렇죠. 우리가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네. 동참을 촉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게 문제지. 예. 그냥 두면 사실은 일본의 막대한 자금력 때문에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사실은 우리 민족은 또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예예예. 그래서 좀 오바도 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연방의원하고 이제 만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가서 막 친하게 되려고 서로 인사하고 하고요. 또 내가 너 지원해줄게 하는 이런 말도 막 쉽게 합니다. 근데 절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거는 캠페인 그러니까 아피스가 따로 있고 정책과 후원이 서로 그 정확한 그 담장 있습니다. 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벽이 있고요. 어떤 정책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서 후원을 해줄게 이런 말을 하면은 그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근데 한국 분들은 진짜 돕고 싶으니까 정이 많고 앞으로도 도와줄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한 마음이죠. 그런데 미국 법으로 캠페인은 캠페인대로. 캠페인 아피스가 따로 있고 그 후원하는 건 별도로 돼 있고요. 정책을 얘기하는 그 디스트릭트 아피스라고 하는데 그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절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디스트릭트 아피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후원해 주겠다는 말 안 되고 내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알아가면 좋겠고 대신 일본은 대신에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도 많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미국인들이. 그런 걸 리더십으로 보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런 많은 자금은 있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이 있다고 보는 게 세상은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힘이죠. 사람의 힘이고 그 사람이 진실되고 정의로운 사람을 따릅니다. 미국은 정확히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조금만 깨어서 행동을 하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런 공공 얘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